낡은 곰인형을 보며 자신이 무척 아끼는 물건이라고 말하는 진구. 터진 부분은 할머니가 기워주신 거라며 앨범을 펼쳐보는데요. 자신이 유치원 때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할머니를 회상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면서 흐느끼는 진구. 진구는 갑자기 할머니 보러 가야겠다며 타임머신을 사용하자고 하는데 할머니는 타임머신도 모르니 널 알아보지 못할 거라며 말리는 도라에몽. 결국 할머니를 아는 척하지 않고 숨어서 몰래 보고 오기로 하죠. 과거로 온 진구는 옛날 집 모습에 들떠서 할머니를 찾지만 할머니는 외출하셨는지 집에 안 계시고 할머니 찾으러 밖으로 나왔다가 우연히 마주치지만 그리웠던 할머니의 모습을 본 진구의 눈엔 눈물이 고이죠. 진구와 도라에몽은 투명망토를 쓰고 할머니를 지켜보는데 오르막길에서 할머니가 혹여 힘드실까 뒤에서 밀어주는 진구. 그날 오후 어린 진구는 곰돌이 인형이 없어졌다면서 우는데요. 할머니는 진구의 곰 인형을 온 동네를 뒤지며 찾으러 다니고 진구도 인형 찾는 걸 몰래 도와드리고 있는데 까마귀랑 싸우다가 그만 인형이 찢어져 버립니다. 인형을 되찾은 후 할머니 다니는 길에 놓아두죠. 할머니는 해가 질 때까지 인형을 찾아서 어린 진구에게 건네주는데 여기저기 터지고 찢어진 곰 인형에 겁을 느낀 진구는 할머니에게 인형을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이건 내 곰돌이가 아니라며 할머니 밉다고 우는 어린 진구. 할머니는 곰 인형을 주워 집으로 들어가시고 보다 못한 진구가 할머니는 널 위해서 하루 종일 인형을 찾아 헤매셨다면서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은혜를 갚고 싶다고 느낄 때에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눈물이 맺혀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겁먹은 진구는 집으로 들어가고 그 뒤로 미래에서 온 진구도 들어가는데 집에 누가 들어온 거 아니냐며 나오는 엄마를 피해서 급하게 할머니 방으로 숨는 진구. 엄마는 할머니에게 낯선 애들이 오지 않았냐고 묻지만 아니라고 하는 할머니. 엄마가 나간 후 옷장에서 나와서 할머니와 단둘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손자가 귀엽냐고 묻는 친구의 질문에 언제까지나 옆에 있어주고 싶지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며 친구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가방 매는 것까지는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친구는 바로 현재로 돌아가서 가방을 메고 돌아옵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자신이 노진구라고 밝히면서 말이죠. 아까부터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서 기뻐하시는 할머니. 마음씨도 착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그 말에 진구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리웠던 할머니 품에 안겨서 눈물을 쏟아내죠. 진구가 하려던 말처럼 늦어버리기 전에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